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유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물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실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그대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상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바구니에 던져질 불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네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신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고 하신 말씀에 믿음을 두고 소자로서 가난하고 경청하고 소박하게 한평생 살아오신 주님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았기에 이 시간 그분은 하느님의 품에서 행복해 하시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 걱정은 저버리고 하루하루 수련님의 무거움대로 오늘의 고생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수련님의 죽음 앞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약속하며 계속 수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시다. 주님, 수도자 마가렛 모란 수련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님께서는 밤을 들려
들리신 다음 또 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둘 내 몸이다. 번역을 갖추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언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누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총 마크로스로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제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자는 효도와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되고 승인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멀리 마가렛 수녀님의 고향 아일랜드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가렛 수녀님을 주님께 보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위로를 나눕니다. 오늘 마가렛 수녀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음은 슬프지만 한국에서 보내신 지난 46년간의 헌신적이고 거룩한 수녀님의 삶을 기억하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녀님의 삶과 수녀님을 한국의 선물로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삶을 완성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특히 선교 수녀의 삶은 이 순례의 길을 다른 문화 안에서 다른 언어와 가치관을 통해 더욱더 철저히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길입니다. 마가렛 수녀님은 이 순례의 여정에 충실하셨습니다. 정신소원 때 세운 수녀님의 수도 삶의 모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마태복음 말씀에 따라 수녀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수녀님은 1945년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67년 4월 26일 첫 수원 후 선교지 발령을 받아 1974년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사랑했던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수녀님은 목포 송골룸방 동물에서 10년간 오목가에서 일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이곳 춘천에서 선교 수녀로 사셨습니다. 한국을 향한 수녀님의 사랑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 대한 애정은 특별하였습니다. 특히 춘천은 수녀님께서 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수녀님의 발걸음이 닿았던 모든 곳에서 만났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지닌 아픔과 걱정, 즐거움 그리고 기쁨에 늘 관심을 기울이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수녀님의 삶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성소 사목에 대한 수녀님의 열정은 늘 저희를 감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가렛 수녀님에 대한 또 작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 혹시 수녀님께 전화가 불려오지는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 역시도 수녀님의 응원이 담긴 이메일이 오지 않을까 하며 기다릴 때도 있겠지요. 수녀님은 조그만 체구에 조용한 분이셨지만 우리에게 남긴 삶의 여운은 작지도 그리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 안에 수녀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쉴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렛 수녀님을 많이 그리워하겠지요. 하지만 컴퓨터보다 정확하고 보관 기간도 길었던 마가렛 수녀님의 기억력을 생각하면 수녀님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며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실 겁니다. 수녀님이 지녔던 특유의 지치지 않는 끈질긴 청혼에 하느님께서도 수녀님의 청한 저희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골롬만 예방선교 수녀회의 모든 수녀들을 대표하여
조별 인사드립니다. 마가렛 수녀님, 볼록만 수녀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저희에게 조용한 꽃을 먹이셨고 축복이었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하느님 안에 편안히 쉬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에 마가렛 수녀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담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21년 7월 13일 성 볼록만 예방선교 수녀회 총장 최혜수 수산나 수녀 부인. 존경하는 충청교구 김주영 심원 주교님과 중림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홍기선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그리고 충청교구의 모든 신부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녀회와 늘 함께 해주시는 성 볼록만 예방선교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가렛 수녀님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신자분들과 지인들, 그리고 저희 수녀회의 후원회원분들은 수녀님의 46년간의 한국 선교 여정 속에 시간과 역사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녀님을 대신해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렛 수녀님의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렛 수녀님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나눠주셨던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며 이 인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안에서 불평하기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가렛 수녀님은 저희 가족에게는 태그라고 불렸습니다. 태그는 굉장히 경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그녀의 최대의 경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회계학 전공은 아주 좋은 직업과 유용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 태그는 그녀의 지식과 기술을 먼 나라 한국의 목포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그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녀의 올림픽에 나가도 좋을 만한 기억력, 중요한 날짜들을 기억하는 것, 생일, 결혼 기념일, 가족과 친구들의 기념일 등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념일들이 태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억되었습니다. 이는 가족들, 친구들 이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태그는 대화하기 위한 시간을 늘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잘 들으려고 애썼고 또한 대단히 이야기를 잘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화의 단어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었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잘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많은 이야기들을 세 줄짜리 짧은 시도로 표현하며 친구들,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태그는 피곤함을 모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신부님들께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태도와 형식에 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추운 겨울밤 늦은 시간에도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먼 거리를 버스와 택시로 이동하였고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사랑은 이번에 폐부가 아프게 되면서 늘어난 신학생들의 여러 가지 감동적인 행동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 초기에 목포골룸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가 공부할 때, 영어를 가르칠 때, 번역할 때, 골룸밤 잡지를 나눠줄 때, 그리고 글을 쓸 때에도 그녀는 늘 꼼꼼하게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녀의 짧은 시들에서 보여줬듯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 모든 것을 짚고 따르려는 그녀의 신념들이 그녀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그가 골룸밤 수요로 종신선언할 때 선택한 모토는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는 하느님 나라는 그녀의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짓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녀의 위험과 꼿꼿함, 그녀가 많이 아픈 것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했고 그녀의 위험과 꿋꿋함으로 지상에서 마지막 삶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갈 때 그녀의 선교 여정이 끝인 하느님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태그. 당신의 평안을 얻었고 그리고 당신 남긴 신앙, 선교사의 모범은 당신의 가족,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지인들이 지키고 따르리라 믿습니다. 마가렛 수녀님 가족 대표로 태그의 주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로 살면서 태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에리사 세레나 수녀님과 일과 전후로 수녀원을 방문하여 태그를 돌봐주신 간호사 이은수 유리아와 친절한 이정현 선생님, 아름다운 노래로 태그를 웃게 해준 줄리 벨라 베레사 수녀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그가 아플 때 수녀원을 방문하여 미사를 직접 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춘천교구 김주영 신원 주교님과 춘천교구 신부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골룸밤 수녀의 한국 공동체와 태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친구들, 지인들, 후원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그가 사랑하는 춘천, 아름다운 춘천 사람들을 위해 저희는 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렛 수녀의 가족을 대표하여 조카 에이든 머피가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습대로 이 육신을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손으로 땅에 묻는 이 나약한 육신도 성인들의 정부로 성인들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성인들의 한열에 두게 하시며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푸시어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 성부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메고 가시는 착하신 목자 영원하신 임금님을 따라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는 크리스마스